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청년 하나가 이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런 말씀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강으로 가서 이 한강 물 위에 자신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청년이 너무나 실망하고 또 화가 나서 곧바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또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강에 들어갔는데 왜 물에 빠지는 겁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이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돌아보니 내 생각뿐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 예수님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물 위를 걸으면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러다 물에 빠지면 내 믿음은 좋은데 왜? 하면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주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적인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을 드러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또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아닌 척하는 거죠. 사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더 훈련할 수 있고 또 더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와 편견 때문에 자신이 성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 어때?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앞으로도 믿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어려워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홀가분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 몇 가지 바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은 공개적인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안식일 전날로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시 돌아가시는 시간이 제9시, 보이시죠? 제9시. 이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여제자들, 이 여인들이 누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려면 빌라도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현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요한은 그 곁에 있지만요. 아무도 빌라도에게 찾아가 허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힘이 없는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당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존경받는 그 당시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기더니, 주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신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라는 것이 알려졌지면 그때까지 쌓았던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모함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잃을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예수님 단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 죄 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순종하며 순수히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만 알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머리로만 공부하고 알았던 구약의 예언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자신의 신분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결국 신앙은 공개해야 합니다. 신앙을 공개하면 행동에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신앙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더 커지게 되고 그 가운데 신앙의 축복과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잠시 입시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통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오후 2시 정도 경에 출근해서 이 강의 준비하고 늦은 오후부터 강의하다 보면 저녁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원이 끝나면 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로서 첫 회식하는 날에,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하는 첫날이죠. 그렇죠? 첫날에 원장 선생님, 즉 가장 높은 분의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생활이 찍힐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 저는 목회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 사회 직장에서 보통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직장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잘못 행동해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 부담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숨깁니다. 하지만 숨기면 직장 생활은 편할지 몰라도 영혼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구원이고 우리의 사명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지만 그 사명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공개하면 물론 힘든 일도 생기겠지만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신앙을 공개하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성숙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도전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공개적인 신앙은 그것을 바라보는 서로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캠페인을 우리 교회에서 벌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각자 자동차에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니도록 그렇게 권면하면 이 그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스티커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속도도 제대로 못 내고 또 끼어들기도 제대로 못하고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열받는 일이 생기면 뭐예요? 욕도 제대로 못하고 참아야 되고 뭐 짜장면 짬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스티커가 어떻게 보면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태도와 성격을 바꿀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지혜와 능력을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은 어떤 사람 신앙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라도 잘 치러야 하겠다는 동정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하반부를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히 빌라도에게 들어와서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아멘,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내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삶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아멘. 성급하지 않습니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신경질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결국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겁니다. 아멘. 좋은 신앙은 그래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이 공개될 때 그 신앙은 좋은 영향력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당히 신앙을 공개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지 아세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막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그래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과 원망의 모래바람을 일으킨다면 은혜의 단비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피와 신앙의 땀과 신앙의 눈물의 그 은혜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리는 믿음의 노력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신앙의 최선의 땀을 흘려 믿음의 최선의 눈물을 흘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기쁘게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